만든 선반. 귀엽죠? 잡다한 거 다 들어갔어. 캐리어랑 작은 바람. 네, 러브건. 여기 스케치 모두 땅에 사이 껴있어요. 네, 옷담아 둔 박스. 저건 다 정리할 거고요. 정리가 덜 됐어. 그래도 옷이 남겠고. 안 쓰는 가방, 작은 거. 일회용 가방들. 얘는 인형 바구니. 여기 밑에는 선반 쓰기 해서. 여기 사이에도 인형들 있고. 좀 지저분하죠. 틈새 이제 선반 새로 만든 거. 여기 레진 재료들이 다 들어있고. 여기에 레진 재료 있고. 얘는 큰 상자 하나인데. 얘는 처리할 데가 없어갖고 위에다 올려놨어요. 거기 흉하죠. 이거 유니콘 인형도 치워야 되는데, 얘는 어디다 두지? 사이에 끼워둘까? 이렇게? 너무 티나. 유니콘 인형은 상자에 넣을까요? 인형 상자에. 이렇게. 뭐지? 들어가라. 아니, 좀 열리는데. 유니콘 때문에. 아, 내 힘들어 청소했더니. 나머지 옷도 치우고. 그러면은 다 치워집니다. 장식장에 다슬린하고, 뭐였지? 아,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. 비싼 인형. 귀에 잘안 붙어. 자석이 너무 약해요. 짜증나요. 유아이랑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장식장에다 자리를 옮겼어요. 위에 있었는데 위에 두니까 떨어져갖고 안 되겠어. 귀엽죠? 그리고 유아이도 위에다 뒀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져 다시 옮겨놨어요. 자리 좀 재배치를 했거든요. 좀 화려하긴 한데 여기 인형도 좀 늘어났고 콜로티드 이렇게 유아이 이름 기억이 안 나. 이 카드 있고 여기 최근에 리뷰한 라떼 방울이 네, 시나몬 다음에 옷끝 치우고 크롬이랑 이거는 밑에도 엄청 많은데 밑에는 굳이 안 찍은 유형이 워낙 많아가지고 됐다 굳이 없었다 아닌가 아니네 응. 수제로 만든 드레스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뻐 머리끈도 직접 만든 거거든요 머리띠도 이쁘죠? 다슬림 아이고 다슬림 말고 다른 인형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맨날 잊어버리는데 블렌딩 썸남이잖아 여기 밑에 있던 그리페가 잘 안 보여서 제 최애 인형인데 꺼내왔어요 그리페 이렇게 귀엽죠? 근데 그리페에 대한 슬픈 전설이 있는 게 저는 풀민지도 모르고 인형 속성 초보라서 속성 인형만 사다가 맨날 나 초보라 풀미 붙인지도 모르고 비싸게 샀는데 최근에 재판하셨더라고요 재판매가 원가로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 2만 원대인가? 저는 그거에 한 10배는 더 비싸게 샀었거든요 왜냐면 물량이 없어서 그래서 아씨 풀미까지 사갖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거 그래펠에 좀 어떻게 인형은 또 비싼 해외 옷인데 해외 직구로 그런 거 아, 저 인형을 비싸게 안 갖고 왔으면 다른 인형도 한 말 더듬는 거 봐 4-5채 정도는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미 산 거 어떻게 팔 수도 없잖아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다 원가 판매하는데 나중에 뭐 제가 구매한 가구에 팔면 팔리면 파는 거고 안 팔리면 뭐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차피 저는 팔 생각은 없어요 비싸게 주고 산 만큼 소장용으로 구매했던 거라 큰맘 먹고 구매한 인형이기 때문에 세레나데 그래페 오랜만에 보죠 그리고 그래페 말고 또 다른 인형이 있었는데 블렌딩 마냥 기름에 기억이 안 나네 검색해봤어 비네스 맞아 그래페 비네스 비네스는 서랍 저게 꾸미는 창 그냥 선반 안에 있습니다 선반에 있습니다 걔도 풀미가로 비싸게 샀는데 원가 판매했는지는 모르겠어
요즘에 저렴하게 팔 거예요. 아마 온갖 판매 하는 것 같은데. 아, 포도대공님이었나? 이님 만드신 게? 아, 심플이랑 최근에 그 샤인머스켓을 모티브로 샤스켓? 어, 맞나? 그것도 포도대공이시니까 그것도 제가 이거는 원가에 구매를 했는데, 아, 그래도 홈 양도 받았는데 모르겠다. 돈이 아깝긴 한데 어쨌든 힘들게 그래도 오랜만에 청소하고 정리하니까 뿌듯하고 좋네요. 뭐, 물이 안 흘러가고 몸도 아팠는데 자꾸 발이 거치적거리고 막 걸리적거리고 청소가 안 돼서 자꾸 무너지고 해서 어쩔 수 없어. 무리하기 싫었는데. 그리고 이 아이는 린린이 제 친구. 오랜만에 보죠. 꺼내왔어. 동지밖에 있어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자서 일어나갖고 일하러 가. 직장에서도 일하고 와야지. 어제 서류하느라 힘들었는데 오늘 푹 쉬고 싶다. 불금한 데. 집 보니까 비네스는 제가 비싸게 샀는데 돈이 아깝게 원가 판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. 그래페는 인기가 워낙에 많아서 원가로 판매했어도 지금은 구하기 힘드네요. 그래서 완벽한 돈 낭비는 아니었다. 보니까 현물도 없어서 막 중고거래 샀는데 양도하는 분이 거의 없어. 그래서 아, 레어템 잘 샀다. 근데 그래페 말고 그 비네스는 조금 원래 원가 판매가 맞는 건데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손해를 봤다. 그래서 하나는 손해보고 하나는 손해 안 봤다. 어쨌든 풀미니까 손해보긴 본 건 맞는데 그래도 비네스보다는 그래페가 좀 더 이득이었고 비네스는 모르겠어요. 근데 두세 명 말고는 딱히 파는 분도 없어 보여서 물가가 많이 없는 것 같긴 물건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. 구하기 힘들어, 나중에 또 구하기 힘들어질 텐데 재판매하진 않는 이상은 재판매 안 한다고 얘기 들어서 산 거였는데 아깝긴 한데 어차피 또 재판매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또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내가 산 금액에선 그 정도 팔 수 있겠다.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제가 소장할 거니까 판매할 생각 없어요 인형을. 그래서 어차피 소장용이니까 그냥 가지고 있읍시다. 장신용을 생각하자. 좋게 생각해야지. 뭐 이미 산지 어떡하겠어. 팔 수도 없고 어차피 안 살 텐데 사더라도 팔고 싶으면 없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. 아, 인형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. 정리하느라 힘들었어. 진짜 말이 쓸데없이 많았는데 부속성 얘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졌죠. 청소했으니까 자야지. 너무 피곤합니다. 말을 좀 빨리 했어요. 영상 빨리 좀 옮겨보려고 피곤하기도 하고.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 맞아. 너무 오늘은 그래도 맛있는 거 맨날 예뻐해주세요 밖에 없었는데 눈으로 봐주세요 1,000원짜리 있어가지고 샀다 다이소에서. 드디어 눈으로 봐주세요가 있군. 아휴 엄마가 닭발해 놓으셔가지고 닭발 먹어야지. 배고픕니다. 집에 금요일 불금 계산해 보고 있어요. 좀 늦은 시간에 오긴 했는데 버스가 막혀가지고 밥 먹어야지. 몇 시냐? 7시 넘었을 것 같은데. 아 닭에 딱 7시다. 이거만 먹고 수육도 먹을 거예요. 맛있겠다. 짜장. 짜지는 좀 짜긴 했는데 닭발 다 먹고 가래떡 에어프라이기 돌린 건데 얼마 안 돌려서 겉은 조금 바삭한데 물기가 있어서 많이 바삭하진 않고 좀 눌러붙은 느낌? 안은 촉촉한. 막 보시면 안 촉촉하죠? 꿀꿀한 걸 보여요. 꿀이 제일 좋아. 꿀맛은 사기다.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먹고 시원하게 피곤해. 예. 볶음불인 거. 따뜻하진 않아요. 식었어. 그냥 금방 식어. 맛있어. 역시 꿀맛은 사기다. 떡은 좀 덜 맛있어. 그래도 맛있다. 식어도 맛있는 카레떡. 올려놓은 것도 먹자. 오늘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. 조금씩만 먹어. 그냥 얼려놓은 거랑 홍시처럼 감에 있는 안에 집까지 약간 과육이 나옵니다. 손에 다 묻었어. 맛있겠죠? 냠냠. 막 목주머니가 돼 생긴 거. 얼렸는데 덜 얼려서 식은 거 마냥 차갑진 않아요 그렇게. 근데 맛은 있다. 달콤한 홍시 맛. 그걸 다 먹었는데 오늘은 빨리 잠자고요. 요 며칠간 계속 몸이 아프고 무리하고 힘들었잖아요. 맨날 늦게 잠들고 막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새벽에 일어났다 막 이래가지고 아,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별거 안 하고 일찍 자려고요.
아, 지금 몇 시냐? 지금이 너무 시간이 몇 시? 1시 넘어갔어. 왜 안 했네? 시간대로 넘어가. 일단 지금이 8시 15분이에요. 여러분 잘 자요. 이거 속고툴도 왔어요. 알리에서. 얘는 가래떡이랑 곶감다 먹어요. 가래떡 보이시죠? 속고툴 만들고 싶어서 오늘 저울도 사왔어요. 아까 다이소 가면서 다이소에서 저 5,000원인가 샀는데 힘들었습니다. 아, 여러분 잘 자요. 안녕. 아, 아픈 거 싫다. 빨리 낫고 싶다.